안동시와 경북기록문화연구원이 진행한 2020 안동 옛사진 공모전 예스터데이에서 이광태 씨가 출품한 1938년 해창 송기식 선생 회감년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구한말 독립운동가 송기식 선생은 1913년 송천동에 설립된 봉양서수 교사로 활동하며 1919년 3월 안동면 2차 시위를 이끌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사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 1747점의 지역 예사진이 출품됐으며 권대훈 씨의 1930년대 후반 가일마을 사람들이 금상에 조점익 씨의 1960년대 전통 홀례식이 은상에 선정되는 등 20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